하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2PM의 준케이입니다. 아, 여기는 저의 집이고요. 오늘 2PM의 우리 집 컨셉으로 해서 노 메이크업으로 여러분들을 이렇게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이렇게 제품을 신고요. 이제 움직여 보겠습니다. 빠밤빰. 자, 여기가 제가 이제 가장 좋아하는 장식장인 곳이에요. 네, 여기는 이제 저희가 옛날에 2PM에서 가요대축제상을 받았던 것들도 있고요. 오리콘 1위를 했던 저의 상패예요. 여기만 또 2PM으로서 했던 것들, 첫 솔로 앨범에서 디자인을 했던 의상을 이렇게 배워버리기 쉬워서 팬분들이 선물해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이건 제가 했던 뮤지컬 삼총사고요. 네.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는 이 촬영은 모두 제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셀카 느낌으로 하거든요. 또 저의 아이콘인 놀라브 배워보고 있고요. 귀엽죠? 쥐고 있네요. 요렇게 들어가면 요렇게 있습니다. 네, 바로 여기는 아주 알락한 부엌입니다. 자, 예쁘게 꾸며봤어요. 커피 머신이 있고요. 그리고 설거지 안 했어요. 설거지 해야 돼요. 설거지는 안 했지만 네, 곧 할게요, 설거지. 네. 자, 그리고 여기가 바로 저의 거실입니다. 빠밤빰빰빰빰빰빰. 네, 거실로 오시고요. 이리 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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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희 건반 있고요. 각종 익스포랜드 사진들 있자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제가 되게 옛날부터 팬 여러분들께서 선물해 주신 건데 케이크예요. 되게 오랫동안 있는데 잘 안 썩고 잘 나와요. 네, 하나하나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저의 침실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가 바로 저의 침실입니다. 향수랑 화장품들 잔이고요. 거울 있죠? 하이! 네, 이렇게 촬영하고 있어요. 안녕! 안녕! 그리고 여기로 가시면 저의 모자장! 액세서리 잔들 준비를 했습니다. 이렇게 제가 정리하는 걸 좋아해서요. 이렇게 또 정리를 하나 둘씩 이렇게 됩니다. 사실 여러분, 저는 혼자 살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남자 두 명과 같이 살고 있습니다. 여기로 가시면 이제 여러분들 깜짝 놀라실 수 있어요. 제가 사랑하는 덴버와 눕입니다. 공개합니다. 덴버! 루피가 지금 아파요. 왔어. 자, 덴버 루피 일로. 자, 일로. 앉아, 그렇지. 자, 루피. 앉아, 루피 앉아. 제가 이제 가장 좋아하는 장소예요. 이제 여기 운동하는 모닝 머신이 있는 곳이고요. 그리고 여기로 지나면 이제 테라스인데요. 이 녀석들이 바닥을 뚫었어요. 엄청난 아이들입니다. 루피 일로 와. 인사해. 사람들한테 인사해. 덴버도 안, 알았어. 안녕하세요, 덴버예요. 얘는 루피인데, 루피 지금 발막염에 걸려서 이렇게 있습니다. 덴버야, 널 예뻐하지 않는 게 아니야. 루피가 아파서 그렇잖아. 동생한테 잘해줘야지. 네, 우리 루피가 빨리 안 아프고 잘 있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와서. 아이고, 힘들다. 그래, 아빠는, 아빠. 강아지들과 이러고 있습니다, 항상. 너도 땅 파지 마, 제발. 이거 어차피 또 다시 갈아야 돼, 너 때문에, 덴버야. 얘들이 자꾸 땅을 파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래. 땅을 팠는데, 얘네들이랑 이렇게 놀아주면 제일 좋아요. 루피야, 너 진짜 이거 알아? 간지러운 거 아는데, 좀만 참아. 나한테 비비지 말고, 이 녀석 머리 쓰네.
머리 잘 쓰네. 덴버 안 놀아서 삐졌어요. 덴버 삐졌어. 아, 부석. 아, 때려. 덴버, 알았어. 미안해. 오늘 놀아줄게. 루피가 아파서 그렇잖아. 얘네들과 보내는 시간이 세상에서 요새는 제일 그래도 힐링이 됩니다. 루피, 덴버 나갈 준비 됐어? 가볼까? 가자. 난리가 났어요. 오랜만에 왔으니까 놀랬어. 가볼까? 어디가? 일로와. 올라가자. 루피랑 따라 올라오고 있어요. 기억처럼 올라가는 거 봐. 아, 귀여워. 그리고 공개합니다. 개봉박두 두둔두두두두. 네, 민준이의 작업실입니다. 시디장 쇼파. 팬분들이 선물해주신 귀여운 카페트입니다. 모라드 카페트예요. 여기가 이제 저의 작업실이고요. 작업방이죠. 홈스튜디오고, 여기서 실제적으로 이제 저희 앨범에 들어가는 걸 사실 이번에 녹음을 몇 개 했었어요. 제가 만든 2PM 이제 타이틀곡이죠. 우리 집이란 노래의 코러스를 전부 다 이제 여기서 녹음을 했습니다. 제가 좀 들려드릴게요. 자, 여기 들어보세요. 아무도 몰래 우리 집으로. 이렇게 다 제가 코러스를 녹음을 했답니다. 집으로 가자. It's alright. 우리 집으로 가자. 루피 뭐해? 루피 뭐할래? 그렇지, 앉아 있어야지. 템버. 그렇지, 착하다. 아주 잘하고 있군. 정말 열심히 우리 집이란 노래를 작업을 했습니다. 녹음도 한 몇 번씩 봤고요. 그치? 그리고 편곡도 엄청나게 많이 바꿨고, 참 되게 좀 새로운 시도를 하려고 했던 것도 컸던 것 같고, 거기다가 정말 대중성을 생각한 곡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즐겨 따라 부르실 수 있고, 쉽게 따라 부르고 쉽게 들어서 바로 이렇게 익숙해지는 멜로디가 될 것 같습니다. 많이 많이 기대를 해주십시오. Yeah, I wanna take you to my house. It's alright, 우리 집으로 가자. 이제 잠자리 들려고 해요. 저의 잠자리, 아늑한 잠자리요. 일로와, 덴버누피 자자. 일로와, 들어와. 들어와. 올라와. 잘지. 그렇지. 전 얘네들이랑 같이 잡니다. 내일 또 일 있기 때문에 저는 빨리 자겠습니다. 얘네들이랑 같이 할게요. 얘네들. It's alright. 우리 집으로. 굿나잇, 바이.